오늘 아침 출근하실 땐 우산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농민들의 근심도 사라질 수 있도록 가뭄 해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오늘은 더위도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33.8도까지 올랐던 포항은 오늘은 28도, 서울은 25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특히 남해안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일부 지방에서도 강한 비가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부터 시작된 비는 아침에 중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남부지방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번에도 중부지방에 가장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 많은 곳은 12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10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 제주도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의 비는 오후부터 늦은 밤 사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고요. 아침에는 곳곳에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7도, 부산 26도로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고 특히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전해상에서 짙은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 중부 서해안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중부지방, 늦은 밤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구름이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